자, 해설 강의는 29번부터. 우선 이게 정답인데, 이거 하기 전에 나머지 선택지 먼저 내가 일렬 따려줄 거야. 자, 선택지 1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병렬 구조지. 병렬 구조. 오케이? 그리고 추가로 수의 일치. 자, 방금 이 문제, 이제 정답이 4번인 거는 이제 이따 설명할 건데, 선택지 1번에서 이거 딱 보고, 저거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건데? 라는 생각만 했다면,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만 생각했으면 생각이 짧은 거야. 그 상당히 엇버려서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선택지 1번에서 앞에 나와 있는 our ability가 주어고, 능력이 주어야. 그리고 그거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리고 이게 동사야. 그 우리가 수일치 문제를 보면 수일치에 이런 어순으로 상당히 문제가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지. 주어, 그다음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 그다음에 동사. 수일치에서 거의 모든 어법책에서 다 얘기하는데 수일치의 맨 앞에를 보면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 동사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단수든 복수든 그거는 이거랑 영향이 없다. 얘가 단수여야 얘가 단수고 얘가 복수면 얘는 복수. 이거지. 이건 의미 없다. 알았어? 그것처럼 우선 1번에 바로 앞에 엔드가 병렬 구조니까. 알았어? 병렬 구조니까 도대체 얘가 그 앞에 누구랑 병렬이서 해석으로 따져야 되냐? 그거를 하기 이전에 이 전체 1번이 있는 이 문장 안에서의 문장 구조가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말, 동사. 아, 이런 구조 속에서, 수의일체에서 매번 나오는 그런 구조 속에서 엔드를 통한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알았어?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렬로 갔을 때 내가 늘 병렬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병렬 구조는 반드시 해석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병렬 구조 문제는 그 형태만 봐도 해석을 안 하고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우리나라 기출 문제가 그전에 분명히 있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병렬 구조가 늘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얘하고 동격인 게그 앞에 있는 to stand. 얘하고 동격이면 이게 to evaluate인데 to 생략하고 동사원형만 써도 to 부정사랑 병렬이 될수 있잖아. 예, 또는 뒤에 있는 thinking. 알았어? 얘하고 동격이면 얘는 ing 이렇게 했었어야지 되는 거거든. 지금 그 어법을 할때 말이야. 어법 할 때. 느낌상 1번이 안 틀린 것 같은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고 지금 선택지 1번에서 얘가 맞는 게 아, 병렬 구조가 나왔으니까 얘랑 해봤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얘랑 아니고 얘네. 근데 원래 to 부정사인데 아 이게 원형 부정사 써줬나 보다. 원래 to 부정사에서 to 빼고 동사원형 쓸수 있거든. 1번 오케이.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오케이 이렇게 갔었어야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이야. 나는 이 2번 문제가 이번 그 7월 달 모의평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어법 선택지 같아. 왜냐하면 지금 29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어법이잖아, 어법. 이게 지금 독해가 아니라 어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because가 딱 쓰여 있으면, 자, 봐봐. 저게 만약에 독해 문제였다면, 독해 문제는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저 자리에 의미상 시작 because 원인 이유가 맞냐 또는 시간 when을 나타내는 말이 맞냐 또는 양보 although를 나타내는 게 맞냐 의미상 어떤 접속사가 맞냐 하는 거면 독해 문제겠지 저게. 근데 이건 어법 문제란 말이야.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의미가 아니라 어법 역할을 물어보는 거거든. 역할. 저기 쓰여 있는 because는 원인, 이유.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는 건 because라는 접속사를 쓴 거거든. 근데 이 접속사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전치사의 반대말이야. 즉 접속사는 뒤에 동사가 와야지 되는 거고 전치사는 뒤에 동사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물어보는 게 지금 because잖아. 그러니까 이 이유라는 그 의미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저 자리가 because냐 저 자리가 because of 전치사로 끝나야 되냐 이거냐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모평 어법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자리에서 because, 원인 이유, 해석상 뭐 이유 이거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 문제 지금 어법 문제라는 걸 까먹고 이 선택지 우연히 그냥 넘어간 거야. 매번 얘기하지. 야 라면 먹을 때 돈가스 먹을 때 쓰는 나이프하고 포크 같은 걸로 라면 먹진 않잖아. 이 문제를 읽기 전에 이게 어법이니까 이 지문을 어법의 관점으로 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게 because냐 because of냐를 보지 않고 우연히 이게 틀렸다. 그걸 맞췄다면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았어? 다음에 선택지 3번은 대명사 문제지. 거기다 대명사 적어. 선택지 3번 대명사 문제. 했어? 자, 대명사 문제는 내가 늘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 첫 번째, 대명사의 수의 일치. 그 자리가 이시냐 대미냐. 대명사의 수의 일치. 그 다음에 대명사의 두 번째 문자는 셀프가 붙는 제기대명사. 시작. 이시냐 이셀프냐. 알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명사의 세 번째 내용은 다른 대명사하고는 다르게 직접 수식을 받을 수 있는 that과 those의 특별한 용법. 그게 대명사의 1번, 2번, 3번. 우리나라 기출문제는 이 세 가지만 출제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7월달 모의평가 어법 문제는 선택지 3번의 대명사에서 두 번째 제기대명사 편을 물어본 거야. 제기대명사는 해석을 해서 그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은 걸로 해석이 되면 셀프나 셀브즈를 붙이고 해석을 했는데 주어랑 목적어가 같지 않다. 그러면 셀프를 절대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저 모의평가 시험 볼 때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는지 다른지 얘에 대한 얘기를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너희가 그 생각을 했는지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냥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아워셀브즈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위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걸로 해석이 되니까 오케이 이게 되는 거지. 그 밑에다가 적어야 돼. 시작.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확인할 것.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확인할 것.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근데 그 전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적고 있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7월달 모의평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이 대명사를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세 가지 대명사를 딱 보는 순간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게 안 떠올랐으면 대명사 공부 안 돼 있는 거야. 각자 집에 가서 대명사편 공부해야 돼.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대명사편 맨날 하잖아. 나 정리해 줄게. 그래서 다음에 선택지 4번하고 5번 설명할 게 많은데 칠판 좀 지울 테니까 선택지 4번, 5번 뭘 물어봤는지 좀 생각 좀 해봐. 시작해봐. 자, 가자. 시작한다. 봐봐. 아까 여기서 2번이 접속사라고 그랬잖아. 접속사는 전치사의 반대말이다. 그것처럼 선택지 4번에 이 that 있지. 박스 쳐. that 박스 쳐. 자, that을 박스 쳤어? 그러면 그 우리가 어법 속 할 때 이 that은 늘 내가 숫자 2를 생각하라고 했지.
that은 관계 대명사로도 쓰고 that은 접속사로도 쓴다고. 뒤를 판단해서 뒤에 뭐가 하나 빠졌으면 관계 대명사, 뒤가 다 있으면 접속사. 즉 뒤에 완벽하냐, 불완벽하냐 이걸로 얘를 결정한다. 이래 썼단 말이야. 그런데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든 접속사로도 쓰이든 that은 시작 무조건 동사가 두개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때 여기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가 접속사인가를 7월 달 모의평가 문제 풀면서 그걸 따졌다. 그러면 소중한 시간을 시험 보면서 낭비한 거야. 얘가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로 쓰였다고 해도 걔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옆에 동사가 두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that 앞에 자 봐봐. indicates 이게 동사지. 여기 s 붙었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얘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that 뒤에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괄호니까 없는 문장이잖아. 그거 빼버리면 that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석과는 상관이 없이 이 문장 안에 무조건 동사의 형태가 하나 있어야 돼. 해석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동사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에 해석을 해서 이거 이상하네. 이랬으면 완전 잘못한 거야. 뭔 해석하고 상관없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동사 형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현강에서 늘, 또 인강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그냥 틀렸다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옳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평상시 연습하라고 그랬지. 알았어? 우선 이게 동사의 형태인 자리인데 시제를 먼저 보고 시제가 만약 3인칭 단수 현재면 S를 붙여야 되잖아. 알았어? 과거면 ED를 붙여야 되고 다음에 수의 일치를 봐서 단순지 복수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 자, 그러면 바로 앞에 Even our close cousins 복수 chimpanzees 복수 그리고 그 위에 S부터 쓰니까 현재지. 복수랑 현재니까 이거 S 붙이면 이걸 만약에 S로 붙이는 걸로 바꿔줘야지. 이랬으면 틀리는 거야. S 빠지고 그냥 이런 형태여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나와 있었던 이걸 이렇게. 알겠니? 다시. 여기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 이제 선택지 5번으로 가. 선택지 5번에서 자, 5번에 what이 쓰였는데 자, what 밑에다가 자, what은 사실은 의문사로 쓰이기도 하지. 그리고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어법 문제를 풀때 what이 의문사로 쓰인다라는 걸 신경 쓰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거의 멸종돼 있지. 거의 what은 그냥 관계 대명사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라. 알았어? 그래서 what이 관계대명사라고 판단이 됐을 때 따져야 되는 건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첫 번째,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관계대명사하고는 다르게 총 관계대명사가 6개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완만 what 하나를 뺀 나머지 다섯 개는 그렇지 않은데 얘만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지. 선행사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선택지 5번에 왔을 딱 보는 순간에 니네가 이두 가지를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자, 그럼 보자. 여기 봐. 이 문장에서 동사가 are thinking이 동사지. 근데 thinking이 여기서 원래가 think라는 동사인데
그거를 진행형을 만들면서 비동사 ing를 붙인 거지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think야. 자, think라는 동사는 있는데 그 앞에 we라는 주어는 있어. 근데 뒤에 think 뒤에 뭘 생각했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맞잖아.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섯 개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는 맞아. 근데 굳이 what을 썼다면 그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 선행사 명사 없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5번.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해서 29번 어법 해설 끝.